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예수님께 기도해.
샬롬. 3월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 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시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랍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갔어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그런데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말씀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인데? 우와, 정말 놀라워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단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 나는 못 믿겠어. 뭐?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설마? 뚜벅뚜벅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쫑긋쫑긋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우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특이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힘이 있고 또 듣고 싶어.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자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마을에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뉴스홍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0일 동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뉴스홍 친구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로 약속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겠어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 다해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우리 교회 여덟 번째 생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여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모두 교회 생일 축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